예. 반갑습니다. 저 넬프랜드의 회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뭐 경상도 말로 환장합니다. 집에서. 물론 이 좋은 날씨에 집에는 안 계십니다. 오직 복지관만 넬프랜드의 복지관만 모른다 뿐이지. 전부 다 뭐 마스크 쓰고 바쁘게 날씨 좋죠. 봄. 잉? 많이 다니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분하고 좋다고 바짝 붙어 다니지 말고 조금 떼어가지고 있죠. 무슨 말인가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저 동영상 촬영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아 뭐 했다 기억이 나겠는데 한 달 넘어버리길래 앞에 한번 촬영했는데 딱 빠른 말로 어제 저녁에 가만 생각했길래 복지관 가가 내가 한 달 전에 뭘 강의했는지 대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기억을 더듬으니까 한 달 전에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네. 한 달 전에 했는 게 있죠. 여러분 손바닥에 위장자리 설명했습니다. 위장. 위장 세 번째 손가락에 딱 길을 넣으면은 옆에 올라오는 자리 위장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남학생 전립선. 전립 아십니까? 전립선. 그 다음에 여학생 뭐 남학생 공통 아십니까? 공통 방광염. 그 다음에 뭐 요실금. 예? 여기에 대한 상응증 한마디로 해가지고 이 상응증이 뭐냐 하면 수지침에서 그 자리가 어디고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인데 그러면 전립선 방광염 요실금 거기에 해당되는 자리 아시죠? 손목의 왕관절에서 위로 2cm 이내 여기가 생식기의 방광 요런 자리를 어떻게 한다? 조금 있다가 위장 전립선 있죠? 예? 이거 쭉 병명을 이야기하고 작업 방법, 치료하는 방법을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시간도 또 했는 게 뭐냐 그러면은 후두입니다. 후두통. 뭐 쉽게 이야기가 뒤통수 아십니까? 뒤통수. 이런 자리가 통증이 있다 이럴 때는 자 1번 위장, 2번 전립선 방광염 요실금, 3번 후두통 이 정도 했어요. 이 정도 했는데 자 자리는 위장 요 자리라 그랬어요. 뼈 올라오는 자리 요 자리. 자 전립선 방광염 요실금 왕관절에서 2cm 위에 요 자리라 그랬습니다. 자, 후두통, 예, 일단 몸도 어디 앞면이 아니고 뒷면입니다. 뒷면이라고 했기는 수지침으로 하면은 손바닥은 앞면이고 돌려가지고 후두 뒷면이다 보니까 일단 손등에 후두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셋째 손가락 정중앙입니다. 정중앙 중에서 어디에 요 손톱 끝나는 자리 여기서 요 뒤에 여기 한마디로 각 나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가 전부 후두입니다. 자 자리는 이제 위치를 설명을 드리서마 자극입니다. 자극. 여기에 뭐 집에서 하십니까? 집에서 수지침, 뭐 침 놓는 거 이런 거 지금 한마디로 해가지고 기구가 없는 관계로 안 가지고 계시니까 집에서 자극 방법 제가 전문 시간 때 설명드렸지. 요지 하십니까? 이쑤시개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 자리를 가지고 1번 요지입니다. 요지. 이거 뭐, 이수, 안 적을게. 두 번째 아십니까? 두 번째, 여기입니다. 은박지 아십니까? 은박지. 여기다 손가락에 뭉치라 그랬어요. 그 전문 시간 때 찍었는 비디오 보면 어떻게 활용한다.
두 가지를 엄박지 하십니까? 호일 이 정도 째가지고 손가락을 뭉치면 요 모양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호일 가지고는 뭐 하느냐? 호일 가지고는 뭐 하느냐? 위장이 안 좋다 이럴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자꾸 굴려라 그랬어요. 굴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방광 요실근 같은 경우는 굴리면 좋은데 여기에 자세가 사실 좀 불안스럽습니다. 그래서 요 전립선 요실근 같은 경우는 이거 굴리는 것보다 요직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외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 침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침이라 하는 거는 살을 뚫고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 간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두 아십니까? 이것과 뒤통수 여 누르는 게 아니고 스위치면서는 요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를 요직 가지고 요런 식으로 자극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극을 해. 이러면은 굉장히 자극이 강합니다. 강해요. 강합니다. 여기로 추가로 하나 더 하면은 급성이 아닌 만성. 뭐 살다 보면은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두통을 만성적으로 두통에 때문에 고생을 좀 하신다 가마 이것 가지고 수지침은 여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셋째 손가락 요에 꼭대기에 여기가 이 자리 100회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머리에 하는 게 아니고 셋째 손가락 이런 자리를 자극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왼손 오른손 아십니까? 자, 시간은 얼마 하느냐? 10분 하느냐? 20분 하느냐? 그 시간 구애 받지 마시고 편한 대로 5분 하다가 뭐 찌개 끓으면 갔다가 좀 밀 좀 보고 와가지고 식사를 다 하시고 난 뒤에 TV 연습고 보시면서 이래 하시면 된다는 얘기라 해. 그래서 몇 분을 하느냐? 시간 구애 받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 언제 하느냐? 그런 것도 구애 받지 마세요. 수시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전문 시간에 했는 이야기고, 자, 오늘은, 아니, 우리가 자극기구는 요지나 은박지입니다. 은박지인데, 자, 오늘 설명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은, 첫째, 우리가 저 스트레스에 그러면 이거 좀 심하면은 뭐가 오느냐 하면 합병입니다. 합병이 오는데 우리 뭐 대한민국 아십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이 화가 많습니다. 물론 여성분뿐만 아니고 남자분도 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 있으면은요 한 장 체구라마 한 장 쌓이마 세월이 지나면은 어디가 답답하고 어디가 뭐가 꽉 눌리고 그런 기분이 들었냐 그러면은 뭐 동영상 찍으면서 조금 크시기 하다만은 유두 사이 아십니까?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인데 요 자리가 그게 유두와 유두 요 사이 아십니까? 뼈 있는 자리인데 요 자리 아십니까? 요 자리가 요거와 요거의 짠짠짠 가만히 딱 맞는 요 자리인데 요 자리가 말하십니까? 전당복 할 때, 전중이라 그래요. 전중인데, 이 자리 아십니까? 막 이래, 막, 왜? 맷돌하는 얹은 것이 답답하다. 예카마 주로다. 우리 어머니들도 여기 막, 좀, 여기 답답하나? 이런 분도 있고, 여기가 막 답답하니까, 이 열이 막, 위로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어떤 분들은 겨울철 아십니까? 찬바람 불고, 이런데도 막, 집안에 있으니까 막, 아저씨, 안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사모님은 그냥 온도 딱 맞는데, 이 화가 있고 이런 분들 열이 막 치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리, 바깥은 춥고 이러니까 안에는 볼라 조금 돌리기나 막 환장합니다. 확 치고 올라가요. 그리, 한겨울에 아십니까? 막 바깥에 나가가지고, 추운데도 탁 나가면 하여튼 그렇게 시원해. 시원한데, 그런 분들 아십니까? 어떻게 화가 있는 분들은, 뭐 치료하면 뭐하지만도 아까 자극을 줘요. 자극을 어떻게 봐서는 치료가 됩니다. 자극을 주는데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은박지 호혈을 가슴에 여기 굴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요직과 이 자리를 찌르는 것도 아닙니다. 수지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 자리가 백회예요.
요게 셋째 손가락 정중앙을 여기다 감아 수지치면서 명치 끝 있죠? 심장. 심장에 해당되는 자리가 어딨냐 그러면은요, 예, 손바닥에 요 마디가 첫째 마디 걸리는 요 자리가 심장이에요. 그 다음에 심장에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명치 끝 아십니까? 심장에서 올라가면 우리 여기 목에 속등한 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하늘천, 천돌이라고 그래요. 요 자리를 수지치면서는 어디예요? 둘째 마디예요. 둘째 마디. 그러면은 아까 전중 가는 자리는 명치하고 여기 천돌하고의 중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심장하고 천돌하고의 딱 저 중간 아니십니까? 중간. 요 자리가 뭐가 되느냐? 전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중. 우리가 화가 있다, 스트레스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요 자리가 어떻게 뭐가 꽉 이래. 아빠가 아십니까? 아빠 끝이 눌리고 막 답답해요. 이럴 때는 일반적인 분들은 여기 막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수지침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요런 자리에다가 침을 넣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자리에다가 사열피를 뺍니다. 빼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할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 위치는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지 있죠. 요지 가지고 요 자리를 자꾸 자극을 주라고 해요. 자극을 증작하는 게 요지가 자극을 증작하는 게 어떻게 피 한 방울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살을 뚫고 들어가는 시부치도 아닌 있죠. 아닌 제3의 뭐 치료하는 기구라 하시다. 치료하는 역할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치료하는 역할. 그래서 이런 자리를 전중자리 여기 하는 게 아니고 요 자리가 뭐 무슨 자리냐 가봐 심포예요. 심포. 심포가 뭐냐 가봐 경상 우리 농공 아십니까? 경상도 아닙니까? 경상도 사투리 쓰면 안 되지만도 이게 심포에 가봐 잘 모르면 잘 알죠? 심포 아십니까? 심포 이 자리란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를 자극을 해주세요. 자극을. 네. 오늘 하나 분명히 이제 아시는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효과. 효과 아십니까? 효과면, 효과. 효과면에서요. 이게 저 외적. 내적인 아시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외적인 거는 뭐냐고 막 타인에 의해 가지고 내가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검증나게 얻으면 내 돈 뒤묻고 나는 삶을 사는데 크게 남한테 해를 안 끼치고 산다고 사는데도 상대방이 오해를 해가지고 나를 뭐 젊은 아들 말로 막 시장 까고 하시면 식구에 가잖아요. 이건 사실은 외적인 거라요. 외적인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대방하고 대화, 검증이 같으면 돈 갚아. 나한테 돈 주면 사실 없어지는데, 곧 줄 것 같고 같으면서도 안 주면서 하십니까? 쳐다보고 열라고 하십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고, 이런 또 상대방 만내가 이야기를 하고, 먼저 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치료 효과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있는데, 내적입니다.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해가지고, 집안일입니다. 집안일. 집안일이고, 아저씨 애미고, 자식 애미가 있습니까? 하여튼 뭐, 근데 무슨 큰일 하시면, 남한테 말은 못 하니만 큰일을 내가 한번 겪었다든지, 이런 내적인 그런 상황일 때는 사실은 찢고 여기에 침 넣고 이래 한다 하면은 효과는 외적인 요인보다는 내적인 요인은 효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뭐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가져가야 될 그런 상황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저 현풍의 그 넓은 대학교 그 회원 되시는 분도 저 작년에 제가 얼핏 이야기 한번 떼었는데
저도 이 내찍인 면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거 사실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 사실 제가 이거 수의침 선생이라고 침 놓고 이간 놓고 나느냐 이거 안 나는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내찍인 문제예요. 내찍인 문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시간 아십니까? 이 동영상일에 보시는 분들 지금 좀 지난번에 수의침 선생 만나라고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왜냐? 제가 50년 이상 머리라고는 처음 길러봤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일하면서 머리에 우리 엄마, 할머니들이 이야기하시는 빠마 처음 해봤습니다. 예, 이게 자꾸 무슨 심적으로 변화를 좀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니까 뇌적으로 뭘 끌어안고 있으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자꾸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50년 동안 생전에, 저하고 5년, 6년 동안 널푸른 대학을 이래 공부하신 분들은 제 스타일 어떻습니까? 3년, 4년 전마다 머리 하십니까? 짧게 하십니까? 항상, 저도 어디 가면은 머리 짧게. 지금 마스크 했습니다만 사실은 어디 마스크 안 해도 4년, 5년 전에 만나시는 저한테 공부 배우신 분들, 수의심 선생님 어쩌다가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만났길래 놀래더라고. 왜? 머리 이렇게 길어 선생 처음 봤고, 머리 빠마 했나 선생 하시면, 나도 잘 처음이야, 처음. 처음인데, 머리를 이렇게 길어왔다 하는 것도 사실 그분들은 저한테 공부를 3년, 4년 했지만 더 처음이에요. 사실 이 내적인 거는 조금 여기 자극을 해도 사실은 효과를 얻는 것은 조금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외적인 것은 치료를 하고 이래 하면은 효과 얻는 게 큽니다. 그러나 일단은 심포 자리는 스트레스 하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오늘 또 진짜 아픈 아이십니까? 어디가 안 좋은 상일 때 또 자극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뭐냐면 경추입니다. 경추에 한마디로 목뼈예요. 목뼈이십니까? 목뼈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1, 2, 3, 4, 5, 6, 7입니다. 7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가 7번까지가 야입니다. 목뼈예요. 목뼈인데 우리가 보통 정형외과에 가셔가지고 경추 목뼈 아십니까? 경추에 목뼈에 디스크 아니면은 이래 붙었는 협착 있잖아요. 협착의 진단은요 거의 다 어디서 다 노느냐 하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여기서 짓는 거라고 해.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조금 넓게 잡으면 4, 5, 6, 7 안에서 목뼈 다 탈납니다. 그리고 더 축소를 시키면 5, 6, 7 안에서 탈납니다. 목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형외과에 가서 우리가 진단을 받으면 목뼈에다가 물리치료를 하고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어떻게 주사를 맞고 하십니까? 물론 약도 줍니다만은 주사를 맞고 일하는 합니다만은 우리 수의침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한테 오신다 걔가 뭐 엑스레이 직접 그런 것도 없고 약을 뭐 드시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직 수의침 안 그러면은 어떻게 집에서 어떻게 하셔라. 안 그러면 수의침 대신 붙이는 뭐 산봉이다 뭐 그런 것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그것과 하더라도 수의침은 손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거 목뼈 안 좋다고 제 사무실에 그 돌침대가 있어요. 침대 속된 말로 우리가 뭐 복지는 한다고 했는데 어제는 막 그 있지만 그 침대에 누워본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한 뭐 손님이든 제자든 공부 시간대 눕든지 내가 눕든지 간에 누워본 지가 10년이 넘고 문진맞다 뭐 몇 년간 닦이면 닦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분이 목뼈 경추에 이상했다 하면 제 사무실에 침대에 누우셔서 누워가지고 거기다 목뼈 여기 침는다 아닙니다. 하기는 뭐 그게 만취가 하기는 할지언정 전부 다 자극은 어디에 주느냐 하면 손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런 이야기. 이게 아까 이 삼지, 이 셋째 손가락에 비면. 자, 그러면 아까 아십니까? 여기가 후두예요. 후두 강장절에. 그러면은 요 밑에 관절 아십니까? 관절 요 자리 기준 하나. 요 밑에 굵은 관절 요 자리 기준 하나 딱 잡아요. 잡으면 여기 어떻게 되는지 가면 야가 요거 됩니다. 1번. 야가 1번이에요. 그다음에 요 밑에 굵은 관절이 어떻게 되는지 가면 여기 여기가 7번입니다. 7번. 그러면 요 안에 뭐가 2번, 3번, 4번, 5번, 6번 아십니까? 6번. 요 안에 뭐가 경추, 목뼈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칠판에 이래 적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십니다. 이거 제가 전문에도 저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 했죠. 대한민국에서 무슨 강의를 하기 위해서 손 이래 하는 거는 미리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만, 미국 가가 이렇게 하다가는 경상도 말로 막 뒤진다 했어요. 셋째 손가락 이거 아십니까? 자, 이랬을 때 어떻게 요 자리가 1번 했어요. 내려가 굵은 마디 관절 요 자리가 7번입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요 안에 목뼈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 가니까 이거 입뼈 협착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수의침 선생님이 요지 가지고 자극을, 여기는 하지 말고 여기 자극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할 때마다 1, 2, 3, 4, 5, 6, 7 등분을 나눠야 되는데 이것도 할짓 아니라요. 할짓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들으신 분도 계십니다. 집에 볼펜 있죠? 볼펜 가지고요. 요에 1번부터 시작이가 7번까지가 1에 갖다 놓고 쭉 밑으로 쓱 밀면은 여기서 볼펜 갖다 대놓고 밑으로 쭉쭉쭉쭉 밀죠. 밀면은 어느 자리가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픈 자리가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해요. 마이 아프니까 그 자리가 내 아픈 자리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어떻게 피내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는 방법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자, 여기가 많이 아프다라고 가면 아까 요지 있죠. 요지 가지고 그래 눌러주는 침 넣는 거. 요 방법이 있고, 2번은 조금 전에 요 차잡는 볼펜 있잖아요. 볼펜 가지고 요 자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굴려주세요. 굴려주세요. 볼펜 가지고 여기서 요까지가 많이 아프다. 여기서 요까지가 많이 아프다라고 하마. 안 보이죠? 야가 볼펜이라 하고 이거 갖다 대놓고 여기서 시작이가 이런 식으로 잡고 밀어주세요. 이것도 이래 하면 또 힘들어요. 힘들긴 어떻게 하냐. 이래 갖다 대놓고, 얹어놓고, 그냥, 예? 홍두깨가 뭐 밀듯이 하십니까? 그냥 편하. 일로 밀고 하십니까? 예? 눈은 할 거 다 보시고 하면서, 이래 자꾸 자극을 주시라고요. 이게 어떻게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저 코로나 전에 우리가 늘 부른 대학에 보면 출석하신 분들 이래 보시면은 50분, 50명 있잖아요. 일주 범위는 한 60%가 여학생입니다. 40% 남학생이고 60% 여학생인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자골신경통 때문에 병원 가면 자골신경통 해가지고 골반 있잖아요. 뒤쪽 운동이 살 많은 자리, 그 다음에 옆쪽 아십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래 많이 아프고, 뭐 뒤에 종아리 아십니까? 뒤쪽 여기 당기고 아파.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한의원과가 침 맞는다, 정형외과가 물리치료를 받는다, 이런 막. 그러니까 여러분 뭐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딘가 모르게 몸이 좀 불편합니다. 그러면 병원 가시려고 하면 대구에 나가시든지 학원을 가든지 현풍하십니까? 뭐 읍내를 나가시는지 병원을 간단 말이면 일이 커집니다. 일이 커지니까 어떻게 집에서 자극하는 방법을 앉아 시간 날 때 이것도 사실은 뭐 깨르면 못합니다. 아무리 제가 머리를 가르쳐 드려도 내가 답답해야 하지 안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르쳐는 드릴게요. 자, 만약에 하십니까? 이래 가가지고 왼쪽이 뒤에 엉덩이 좌골, 오른쪽에 좌골을 딱 하면 수지침은 앞은 쪽으로 따라간다 했어요. 왼쪽에 아프면 왼손, 오른쪽에 아프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에 요 뒤쪽이니까 일단은 어디에요? 손바닥이 아니고 뒷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이 아프면 어떻게? 손바닥 쪽이 아니고 뒷면 손등입니다. 자, 이 다리 쪽이니까 수지침에서는 셋째 손가락은 조금 전에 뭐 했죠? 후두 앞에 백회 이래 뒷목 이런 개념입니다. 넷째 손가락은 팔입니다. 새끼 손가락은 어떻게 다리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살 만한 자리 엉덩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 아십니까? 있는 자리가 많이 아프면 주먹을 내려 싹 잡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뼈 있죠? 예. 뼈에서 어떻게 손가락을 쭉 내려보면은 요 다섯 번째 뼈에서 쭉 여기 뼈 잡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직선으로 뼈 자리 아십니까? 요 자리가 어떻게 대등부 살만한 자리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손가락을 딱 내려가 뼈 말고 넷째 뼈하고 다섯째 뼈 요 사이 골이 있어요. 골 뼈가 아니고 요 골 자리는 어딨냐 그러면은 뒤쪽이 아니고 옆쪽입니다. 옆쪽이라 해요. 그래서 요런 자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다섯 번째 뼈 있는 요 자리가 대등부 여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사실은 여러분한테 요직과 이렇게 눌러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이에요. 왜냐? 연세가 6학년, 7학년 정도 되시면은 이 심장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외부에 조금만 충격을 이래 하더라도 멍이 잘 들어요. 아니, 여기 밑에 모세혈관이 터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병원 가서 냉기를 한 대 맞으라 하면 아가씨들 반을 여차마자 혈관이 막 터져버립니다. 나는 보니까 혈관 억수로 굵게 보이는데도 이 혈관이 사실은 이 바늘이 못 견딘다는 이야기라 해. 그와 마찬가지로 연세가 드신 분들, 우리 여학생들, 요 정도 충격으로도 멍 드시는 분들, 특히 우리 상어른들, 8학년, 5반, 6반, 7반, 뭐 어떤 9학년 되는 상어른들, 본인이 어디가가 부딪힌지도 모르는데 손에 시프레 멍 드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이런 분들, 예, 제가 여기가 좌골이라고 대등부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 요직 가지고 이래 하잖아요. 이래 하고 나는데 10분만 지나보면 여기야. 진짜 주사 바늘과 찔린 것이 아시면 멍들여 버립니다. 멍드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냐. 요직과 하지 마세요. 요직과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손가열에 풀리는 엄받치 있잖아요. 엄받치 얹어놓고 이런 식으로 자꾸 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엄받치에 이게 수지치면서는 사실은 치료하는 효과, 치료하는 기부라는 이야기입니다. 허인이 문제가 아니고 엄박지 은입니다. 엄박지 박지를 빼고 은 아십니까? 은 여기 치료하는 우리가 기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담당 선생님한테 어필이래 물어보고 동영상 찍기 전에 뭐 잠시 2-3분 아십니까? 마스크 쓰고 이야기했는데 뭐 조만간 이제 얼굴 보면서 강의를 안 하겠나 하는 뭐 반가운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한테도 복지관에서 일일이 다 뭐 카톡 내지는 문자가 이래 다 갈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볼지 한 달 뒤에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남한테 민폐 안 끼쳐야 됩니다. 꼭 이래 하시고 하십니까? 꼭 하시고.
뭐 오늘 촬영하는 이 순간 아침에 자 그래서 앞에 강의는 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이제 합병 그 다음에 자골신경 그 다음에 경추 목병 오늘 세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 뒤든 안 그러나 빠르마 1, 2주 안에 되면서 뭐 기대하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예. 다음 대면 수업할 때 그때 봅시다. 자 오늘 수업은 요쯤에서 마칠게요.